오늘 뭐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좀 그 후방을 좀 돌아볼 만한 뒤를 돌아보면 종목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연휴 잘 보내시죠? 네. 얼굴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후방 주의해볼까요? 네,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현대건설기계를 네, 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두산인프라코가 증자라든지 감자 이런 소식 때문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현대건설기계가 8%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의 굴삭기 판매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는 한 3%에 육박하던 것이 지금 3분기 때는 1%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의 굴삭기 판매 예상치가 좀 급격하게 좀 감소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좀 적어질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헝다그룹 특히 헝다그룹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기업 기업이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산업 차량 부분의 매각이 수익을 좀 감액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약간 이제 증권사 매도 리포트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바로 주식이 반전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 왜냐 그러냐면 오늘 하루에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5월 달 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좀 시작한 것이 오늘 좀 그 방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경기가 상반기 좀 피크를 찍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하지만 경기 부양이라는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이것이 조금 지연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2분기는 좀 선방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죠. 실적은 뭐 작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지난 5월 달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전 실적은 뭐 3분기, 4분기 때까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네. 지금 이제 피크에 대한 실적 피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것이라서 조금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와 기계 당분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또 후방 주의할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한 3%대 혹은 이제 5% 가까운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이제 미얀마 사태죠.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좀 계속 장기화되면서 조기 해결이 좀 안 되고 있고 이러한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조금 할인을 좀 하는 요소로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초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렇죠.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겨울 천연 이제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그렇죠.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도 뭐 지난 한 이틀 사이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좀 쌀쌀해진 부분도 맞아요. 있는데 네. 이제는 가스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에 이상 저온 때문에 유럽의 가스 소비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런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수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네. 있고요. 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구동 모터 코어가 상당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계열이 이런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있는 부분들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네. 지지선을 크게 훼손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관의 수급도 사실 최근에 좀 들어오는 분위기고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주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봐주셨습니다.